3월 20일 오후 2시 19분. 코로나 때문에 직콕만 했더니 3kg 살이 확 찐자됐어요. 다이어트 1일차 아침, 닭가슴살 토띠아, 깔라만시 에이드, 사과, 석류즙. 만드는 법은 위에 영상 참고하세요. 곤약라면인데요. 제가 자주 해먹는 레시피거든요. 지금 극강의 다이어트 중이라 오늘 저녁은 곤약라면으로 먹습니다. 숙주를 넣은 게 포인트고요. 김에다 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. 퍼지지도 않아요. 제가 오늘 아침에 또띠아 먹었잖아요. 닭가슴살 또띠아. 사실 그거 먹고 군것질 하거든요. 근데 오늘은 안 했어요. 내일 저희 어머님 오시는데 홈파티 할 건데 오늘 안 빼놓으면 내일 저 그렇게 먹으면 2kg 찌거든요. 저 먹는 대로 찐다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내일을 위해서 오늘 이렇게 극강의 다이어트를 합니다. 제가 원래 다음날 술 약속이 있으면 전날 살을 좀 빼놔요. 그래야 이제 재밌게 놀 수 있으니까. 그리고 지금 제가 직콕만 해갖고 살이 3kg가 쪘어요. 제가 진짜 살이 확 찐 자예요. 어떻게 뺀 살인데 또 쪘어. 다시 빼야 됩니다. 같이 빼요. 떴죠? 안 봐도 미디어야. 다 쪘어. 계란. 아이고, 맛있어. 자, 잘 먹었어. 3월 21일 오후 1시 56분. 어제 극강의 다이어트 후 몸무게를 재볼게요. 라인이 좀 살아났죠? 허리 라인이 조금 생겼어요. 47.1kg. 하루 만에 1kg이나 빠졌어요. 다이어트 1일차 성공! 앞으로도 변해가는 제 모습 기대해주세요. 좋아요, 구독은 사랑입니다.